자, 지금부터 구두세븐 콤비 서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콤비 서약식에 앞서 최강 조합으로 뭉친 콤비 입장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유, 광명 콤비 가시죠. 너무 하지 마.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콤비 입장. 굳이야 굳이? 아, 우리가 네, 굳이야 그래도 굳이. 같이 가셔야죠.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먼저 가시면. 아유, 가. 와! 소리 좀 질러주세요. 안 친해 보이잖아. 아, 네.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야, 그렇지. 진짜 사랑해? 사랑하지. 네,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 그래. 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콤비 입장. 야. 야. 아, 힘들어. 아, 오버한다.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이야. 드디어 공도세븐의 최강 콤비가 결정됐습니다. 콤비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네, 금방 끝나면 안 되는데. 야,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이 프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지. 이렇게 해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사람 많이 불러놓고도 이혼할 사람은 이혼해요. 누가 이혼해? 너만 했잖아. 얘도 했잖아. 자, 알았어. 재밌다. 자. 이혼 콤비. 나 이경규는 권혁수를 콤비로 맞아. 권혁수를 어떻게든 이용해. 매트 방송 동량을 쭉쭉 뽑아낼 것이며 거침없는 체질질, 고통을 동반한 눈물 쏙 빼는 예능 훈훈을 통해 권혁수를 공주 세븐의 키맨으로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저 권혁수는 예능 대부 이경규 형님을 콤비로 맞아 전설 같은 개인기를 습득하여 저를 처치 곤란이라고 했던 불아 형님의 턱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것을 맹세합니다. 나 김구라는 은지원을 콤비로 맞아서 저희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독설과 은지원의 천재적인 잔머리를 공조하여 박명수처럼 날가 빠지고 썩어 빠지고 구태연하고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개그가 아닌 자연스러운 웃음을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은지원은 구라 형님의 독설 미호감 캐릭터를 10분 활용하여 다른 콤비들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사이를 완전히 와해시켜 각종 대결과 게임에서 승리를 독식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나 박명수는 이기광을 콤비로 맞아 기광이의 피기와 젊음을 흡수하여 프레시한 웃음을 선보일 것이며 김구라가 구태의연한 토크로 분량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싸움을 해서라도 입을 틀어 막을 것을 맹세합니다. 나 이기광은 박명수를 콤비로 맞아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공조를 통해 늙은 개그 자 그리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그런 개그를 몰아내고 빵빵 유행하는 개그 짜리 도는 개그로 공조 세븐의 하이라이트를 비추도록 엄숙히 선언합니다. 나의 예상. 자, 최강 콤비가 확정된 만큼요. 네네. 오늘부터 공주 세븐이 아주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인데 다. 아니, 멤버들은 뭐 다 똑같은데 이제 시스템이 약간 바뀐다 이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끼리만 대결하는 게 아니고요. 스페셜 콤비가 등장합니다. 구형은 스페셜 콤비가 가장 자신 있는 대결 종목을 갖고 나와서 제 공주 콤비랑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런 거요? 1등 콤비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최고의 콤비 공조력을 발휘한 그날의 1등 콤비에게는 14K 순금으로 만든 황금별 한 돈짜리 황금별을 각자 짜 하나씩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요. 두 당 하나? 네. 와! 아, 그럼 그 팀이 1등 하면 그 팀이 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들이 자신 있는 거면 자기네들 무조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리한 것 같아. 세 팀 대 하나잖아, 세 팀 대 하나. 그리고 저 스페셜 콤비가 여기 뭐 예능에서 진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좀 A급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A급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밥을 다 굶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거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 미리 추측. 내가 봤을 때 이거 때리는 사람 치고 A급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A급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애들은 보통 D급 정도. 자, 그러면 오늘 대결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스페셜 콤비가 제안한 오늘의 대결 종목. 공조 콤비 먹장 배틀. 최고의 먹장 콤비를 가리는 공조 콤비 먹장 배틀은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쥔 먹장 콤비에게는 순금 한 돈으로 만든 황금별을 드립니다. 때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대결을 펼칠 엄청 크시겠네. 야, 잠깐만. 여러분. 그나마 먹는 것 중에 좀 A급이 누가요? 김준현. 약간 준현이가 준현이요. 근데 준현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S에서 다른 데 가서 먹지 말라고 한다고. 나긴 돼. 그리고 A급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 자, 그럼 오늘 스페셜 콤비 누군지. 아, 이 사람들 먹는 걸로 못 당할 텐데. 괜찮겠어, 근데? D급인데? 자, 나와주시죠. 우리가 먹어, 이제 어떻게 해. 이거 봐, 이거 봐. 저 설정! 이거 봐, 이거 봐. 저 설정 봐, 저. 저 소세지 설정 봐. 저거 미끄러 소세지 저거. 아우, 나 진짜. 야, 나와주시죠. 야, 얘 못 이겨. 얘 엄청 먹어. 이게 뭐야. 근데 이거를 원래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 안 생으로 먹어. 아니 뭐 이렇게 방송 짧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프를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자기들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아 진짜로요? 아 고맙습니다. 이 친구가 유민상보다 낫죠? 아 낫지. 그러면 이제 세윤이 형님은 어느 급 정도 되나요? 아 예 뭐 급이 없지. 아 예 뭐 급이 없지. 갑자기 이런 너무 좋아. 이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아까 나오시기 전에 얼핏 봤는데 오이 들고 있던 분 한 분. 오이는 뭐야? 뭐야 그 유민상인가? 근데 아니, 아니, 오이만 먹는 그래, 분이야? 아,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이 보안이 안 돼. 아. 자기 어쩌다 방송 잡히잖아. 전날 전화가 와서 연락 와서 형님 잘 좀 부탁합니다.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야 나와. 말이 많더라고. 야, 나와 누가 너? 누구야? 야 나와. 말이 많더라고. 야, 나와 누가 너? 슬리피 슬리피 슬리피. 너 잘 못 먹잖아. 요즘에 잘 먹어요. 요즘에 지금 저 12kg 쪘어요. 오늘 문세윤 씨하고 슬리피 씨 섭외 이유는 문세윤 씨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슬리피 씨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길 만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합을 짜봤고요. 자 어쨌든간 자 스페셜 콤비와 함께 오늘 대결을 펼치러 제가 운전을 해드릴 테니까 형들 다 함께 가시죠. 음식 따온 음식 먹어야지. 저 띵급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따로 해야지. 띵급이라니요? 아 이번에 스페셜 게스트 때 우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띵급이라고 뭐.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넥타이도 안 해서 건달로. 우리도 안 나와, 우리도 안 나와. 아, 정말 진짜 불러놓고 사람 정말. 야, 너도 한마디 해. 그러잖아. 여기 시청률 별로던데. 여기 시청률 별로던데. 맞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래퍼라서. 에이! 세윤이 너가 전문적으로 먹방을 하잖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난 TV 볼 때마다 네가 먹고 있는 걸 봐요. 제발 200번 해요, 200번. 네, 오래 안 봐. 또 먹네 이러면서. 근데 형님 근데 그게 진짜로 몇 인분 드세요? 아, 인분 이런 건 뒤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세는 거래. 아. 이거 내가 왜 세요, 그거를 내가. 아니, 그 슬리피는. 슬리피는 여기 왜 나왔어? 그래. 잘 먹지도 못하면서? 1등 하면은 순금 준대요. 네, 맞아요. 아니, 형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있는데? 근데 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안 줄 거야. 정체성이 뭐야? 그거 뭐 하는 친구지? 저 래퍼예요. 래퍼, 힙합. 래퍼. 힙합, 래퍼? 네. 아, 이번에 뭐 쇼미더머니 나간다고? 네. 아, 내가 한번 보여줘. 아이, 그 뭐야. 아, 보여줘, 뭐야. 할 게 없어. 여보세요. 래퍼한테 있잖아요. 래퍼 시키는 걸 자체가 굉장한 신뢰예요. 그럼 뭐해, 뭐해.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동현이가 잘 알지. 그럼. 야,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너 웃겨봐 하는 거 그래, 비슷해. 뭐 못 시킬 건데, 제가 못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시키고. 아니,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못 시켰고. 그럼 그냥 토크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야, 아니,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키가 몇이세요? 지금 189요. 너 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 몸무게, 몸무게. 몸무게 물어보고. 그냥 가라고,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니까 집에 안 나오잖아요. 아, 이따 그냥 가. 몇 개 주워 먹다가 그냥 가라고. 야, 슬리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야, 너무해. 뭐라고? 너무해. 네가 해, 그거. 자식아, 나온 것만으로 만족해. 슬리피, 너 혁수 봐라, 혁수 봐라. 빙정어 큐. 지금 이 순간이야. 나도처럼. 야, 혁수. 야, 슬리피. 야, 잠깐 봐. 뭐야, 혁수. 왜? 이승철. 파란 넥타이 주문의 팬티밤. 자동이야. 이런 시스템이야. 이런 시스템이야. 은준호. 정말 은준호 커플 큐.
형규 뭐 누나 돌리는 거 큐. 아, 누나를 왜? 얼굴 해 줘요. 해 줘요. 아, 보고 싶어? 아, 해 줘요. 야, 누나 조심해. 운전 조심해.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저기라고 저 탤런트 선배님 있잖아. 그래. 아, 주여 주여. 아, 주여. 주여 선배님. 영수의 앞에 봐, 이 자식아. 자, 이거는 마무리 시켜 이제. 먹게 뭐 있어? 많죠요. 많죠. 좋은데 좋은데. 야 이거 야 이거 오랜만에 또. 아 이거 야, 여기 내가 딱 느낌이 이거다. 닭꼬치. 젊은이들의 거리 또 이거. 근데 이게 닭꼬치가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속 쓰면서 안 돼. 아 여기 뭐야? 도착한 거 같습니다.